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요 바로 장수풍뎅이입니다.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정상적인 개체는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마리가 두 개씩이나 잘린 친구인데 보통 이런 친구들은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기 싫어하십니다. 또는 이런 개체들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암컷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리가 잘려있는 친구들이지만 정상적으로 이 친구들도 번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을 산란 세팅을 하고 제가 또 사육을 할 거긴 한데 바로 이 멋진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번데기 방을 틀고 부화하는 과정까지 오늘 낱낱이 속속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번데기 방을 튼 이 장수풍뎅이를 관찰을 하고 싶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오아시스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오늘 독특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를 뚫어서 직접 제대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 위험. 자, 됐습니다. 짜라란. 와. 자, 뚫었습니다. 오, 이 친구는 이야 번데기 방을 진짜 멋있게 지었어요. 잠깐만 자, 이렇게 번데기를 빼서 확장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을 좀 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다는 이 장수풍뎅이가 지금 현재 잘 보면은요 뿔 옆에로 보면 뿔 안쪽에 희미하게 이렇게 선이 중간에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점점 형태가 잡혀가고 있는데요. 보통 번데기가 되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벌레 때부터 전용 기간을 거쳐서 대략 2에서 3주 정도면 번데기가 됩니다. 물론 대형일수록 그 전용 기간이나 그런 것들은 길어지고요.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것도 대형일수록 더 길어지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온도가 높을수록 그 기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굉장히 신기한 친구죠. 이렇게 확장을 해서 관찰하기 좋게 했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 상태로 색깔의 변화나 이제 껍질 안을 잘 들여다보았을 때 어느 형태로 점점 자리가 잡히고 그러는 거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화 장면을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번데기 방을 이렇게 세웠을 때 번데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하나만 걸어놓아도 이렇게 번데기가 떨어질 걱정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슴벌레가 성충이 되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탄생의 순간 우아의 순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오 보인다 보인다. 오야 나왔다. 오호. 자 정말 오랜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넓적 사슴벌레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성충이 될 때 장면을 담아보려 했는데 모세를 못 잡고 성충이 돼버렸네요. 지금 본 넓적 사슴벌레와 아까 보신 번데기는 다리가 다 있고 정상적인 친구들이지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이 두 친구는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제가 세팅을 해서 한번 산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어요. 날개도 벌어졌네. 장수풍뎅이의 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수풍뎅이는요
자연 속에서 나무, 썩은 나무 밑둥이나 또는 보옆톱에서 살아가는데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참나무 톱밥에 수분을 충분히 가해주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담아주는데요. 톱밥은 꽉꽉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번데기 껍질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통에 최소 60%에서 많게는 80%, 저는 많이 채워주는 편이고, 산란 장소 또는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많이 깔아주면 좋습니다. 짜잔,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 꺼친 거고요. 다 젤리를 먹고 있네요. 와우!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는 수컷을 넣어줍니다. 물론 수컷도 앞다리가 없지만 살아가는데 똑같이 젤리를 먹고 똑같이 살아가죠. 어이구, 암컷이 지금 현재 젤리가 탐났는지 계속 수컷을 밀쳐내고 있네요. 보통은 암컷이 뿔이 없어서 많이들 수컷이 암컷을 괴롭힌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암컷이 수컷을 괴롭혀서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이라 티격태격하지 이제 어느 정도 젤리를 먹고 적응을 하면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이, 다정한 한 쌍이 될 거예요. 물론 장수푸댕이는 수명이 2에서 3개월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좀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활동성도 굉장히 많고 번식력도 대단해서 싸우다가 교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19금이 되는 거죠. 잘 보면은 이 부분에 약간 동그란 점 같은 게 보이죠? 이거는 장수풍뎅이의 기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콧구멍인 셈이죠. 잘 보면 털도 많고요. 수컷은 암컷이 마음에 드는 건지 가만히 있네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일반 풍뎅이가 아니라 굉장히 멋진 곤충으로 보이시죠? 형태로 일주일만 있어도 교미와 산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후에 산란 해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저기에 있는 더 번데기 친구 우아 장면을 꼭 찍어보도록 해야 할 텐데 기대가 됩니다. 온도는 실온이지만 이렇게 뚫었을 때는 습도가 다 날아가면 나중에 우아부전 확률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0.5mm 정도라도 이렇게 수분을 물을 넣어주고 나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이렇게만 보관해준다면 습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요. 집이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면 가끔씩은 저 유충병의 뚜껑을 열어서 분무지를 해줘서 안에 습도를 조금씩 올려주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한 8시간 정도 더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배랑 머리 쪽이랑 색깔 확실히 다르죠? 배 쪽은 투명하고 머리 쪽은 검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잘 살아있죠? 그 이후로 지금 12시간 정도 흘렀는데 오늘 밤에 왠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우아 과정 보셨나요? 제가 중간에 잠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촬영은 못했는데 우선은 와, 우아한 친구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하루도 안 됐거든요? 태어난 지 약 한 10시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짜잔, 야, 굉장히 멋있는 장수풍뎅이가 됐는데 요? 요? 아! 자, 우선 네, 이렇게 멋있는 장수풍뎅이 수컷이 우아를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장수풍뎅이를 세팅을 하고 산란을 받아서 톱밥에서 애벌레를 사육해서 이런 식으로 번데기방을 지내서 성충까지 우아하는 과정을 우리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풍뎅이 중 하나인데 수명이 좀 짧은 단점 딱 한 가지 빼고는 활동성, 먹성, 번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수액터에서 항상 몰려가지고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날린 바로 그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보고 싶은 곤충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